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는 2일 순복음 서울 진주초대교회에서 열린 제51대 한기부 대표회장 이치임 감사예배에서 50대 임준식 대표회장이 임하고 제51대 전태식 목사가 취임하여 2020년에 한기부 반세기 시작의 깃발을 들었다. 전 회원들의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 이날 이치임 행사는 1부 예배, 2부 이치임 예식, 3부 특별기도회, 4부 나눔의 시간, 5부 영감 헌정의 시간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설교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 제하로 정경 대표회장인 이종만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소문난 부흥협회 역사적으로 최고의 부흥협회를 주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지면을 통한 인사에서 전태식 신임 대표회장은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빛과 소금 운동을 전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운동, 정기적 세미나 개최 등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전 목사에 대한 축하패 증정 시간에는 교계에서 축하의 뜻을 전달하는 기관단체가 넘쳐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였다. 이 취임식과 더불어 한기부 송일국 이사장은 50주년 기념 영감 헌정식도 가져 반세기를 이어온 한기부의 긍지를 느끼게 하였다. 신임 한기부 전태식 대표회장은 삼천포호를 나와 인천 최대 순복음 영산신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대원 명예철학박사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아바드 법인 대표이사와 CTS 법인이사를 맡고 있으며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의 담임으로 있다. 사랑해요.